안 눌렀어. 아, 괜찮을 거야. 자, 각의 이동률 성질. AP 대 AC는 BD 대 CG래요. 오케이. 저렇다고 합니다. 아, 바보 같았어. 증명 첫 번째. 내각 증명. 부터 가죠. 다시.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있고, 요 각을 2등분해서 여기 D. 됐죠? 될까요? 이겁니다. 자, AB의 연장선을 그을게. AB의 연장선과 오케이.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C에서 이렇게 그을 건데 이라고 할게요. 연장선과 C를 지나고 변 AD의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이라고 얘기를 하겠대. 될까요? 여기까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뭘볼 거냐면 요 새끼랑 요 새끼랑 평행이야. 그러면 지금 요 각도 같아요. 그죠? 뭘로? 각 DAC와 각 AC는 같아요. 엇각으로.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요 각도랑 요 각도도 뭐해? 같아. 뭘로? 동의각으로. 맞나? 근데 그림이 좀 잘못 그렸지? 어? 크게 얘기해 줄래? 잘 봐요. 이렇게 연장선과 평행하도록 그렇게. 왜 그럴까? 이렇게. 오케이. 이걸 이라고 넣을게요. 될까? 이것도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닥터이다. 두 번째. 각 BAD와 각 AEC는 같아요. 뭘로? 동의각으로, 그치? 될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요각이랑 요각 같으니까,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아요. AC와 AE가 같습니다. 그죠? 맞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면, BD 대 CD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AB 대 AE는 AB 대 AE는 뭐랑 BD 대 CD랑 같아요, 이거. 그렇죠? 맞니?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평행선 사이에 기립이었죠. 맞지? 맞니?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AE랑 AC랑 같다며. 끝났네. AB 대 AC는 BD 대 CD.
될까? 이해가? 내각 증명권. AB 대 AC는 BD 대 CD. 아, 너좀 집중 좀 해줘. 할땐 열심히 하자. 보고 있잖아. 그냥 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 열심히, 선생님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너한 그래, 안 그래? 자, 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너한테 뭐라 했어? 그래, 안 그래라고 물어봤지? 아니야. 그건 너의 오해인 거야. 알겠어? 그래, 안 그래? 자, 외곽 증명을 하죠. 안 어렵죠? 니네 왜 조용하냐? 갑자기. 왜 조용하냐? 얘들아, 학교에서 지금 어디 배우고 있어요? 닮은 뭐 어디? 뭐? 지금 오늘 나왔어요. 이제 시작했어? 니네는? 형사의 기립이? 중선까지 갔어? 자, 여기를 2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AB의 연장선 위의 점을 2라고 할 거고요. 될까? 그리고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번엔 이렇게 보낼 거야. 될까요? 점 C를 지나고 여기를 F라고 하죠. AD의 평행한 직선이. 오케이? 됐니? AB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해. 맞지? 맞니? 자, 그러면 요 각도는 요 각도랑 같아야 되죠. 평행이니까. 각 DAE와 각 CFB는 같아요. 뭘로? 그러니까 동의각으로 같아요, 그죠? 될까요? 맞습니까? 잠깐만, EAT랑. 아, 미안해. 여기랑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같죠? 여기가 같죠? 여기가. 그죠? DAE와 AFC. 또 하나. 요 각도랑 억각이죠. 각 DAC와 각 ACF는 또 억각으로 같아요. 그죠? 될까? 그러면 우리는 또요 길이 요 길이 같은 걸 알아냈어. 됐죠? 뭐가 됐어? AF랑 AC랑 같아진 걸 알았어. 그럼 이제 또 들어가는 거지. 얘대 얘는 그죠? 맞니? 아, 이렇게 하자.
얘대 얘는 B, D 대 C, D는 B, A 대 A, F 맞죠? 맞습니까? 끝났죠? AF가 뭐랑 같다고 했으니까 AC랑 같다고 했으니까 BD 대 CD는 BA 대 AC 즉 AB 대 AC 답이네요. 그죠? 증명 끝났습니다. 알겠죠? 외우시고 쓸 겁니다. 얘대 얘는 얘대 얘. 그죠? AB 대 AC는 BD 대 CD. 하나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선생님이 쳐다보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왜 그래? 왜 그랬어? 왜 저럴까, 쟨 또? 그래도 되는데. 진짜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가 일단 선생님 의문이고요. 이제 11월 맞이 진도를 빨리 나갈 거라니까. 그림을 그린 것보다 이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머리 잘 쓰지? 그림을 이용을 해먹는 거야. 여기에 그림. 그래서 저것도 밖에 재현하는 거예요. 어? 저 칠판에 밖에 재현하는 거예요. 어? 뭐야? 없었는데 이제 봤네. 이제 두 번째. 평행선 사이에 길이 B입니다. 오케이? 잘 봐. LMN이 같으면 얘대 얘는 얘대 얘래요. 그리고 얘대 얘도 얘대 얘랑 같을 거래요. 오케이? 될까? 왜 그런지는 너무 당연한 게, 봐. 다시 한번. 이렇게 본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의 연장선인데, 뭐야? 요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더 그어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를 뭐, 별, 여기를 세모로 하면, 얘대얘대 얘는 얘대얘대 얘랑 같은 거죠. 그치? 오케이. 어쨌거나 연장선이 지나가면 만날 거니까. 그치? 그거에서 이별대 세모만 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대 얘는 얘대 얘다를 그냥 써버린 거죠. 될까? 이해가? 한번 더. 그래서 얘대 얘도. 그치? 얘대 얘랑 같습니다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지? 그냥 써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A입니다. A 대 C. 그러니까 여기 A 대 B, C 대 D. 그러니까 가능해요? A 대 B, C 대 D.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A 대 A 더하기 B는 C 대 C 더하기 D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얘기일 거고요. 오케이?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여기 뭐 같은 얘기 아닐까요? 하나가 더 추가됐을 뿐인 것 같은데. 그치? 비례식 그냥 세워서 쭉 가는 얘기인 것 같아.
여기 뭐 그런 거라서 그냥 기술적인 얘기라서 그냥 빨리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알겠지? 자, 그 다음 얘도 볼게요. 사다리꼴이 나오면, 사다리꼴은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함을 이용할 거야. 그지? 맞니? 동의가 억과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거고, 그죠? 맞니? 어떻게 하는 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도 되고, 또는 대각선을 그어서 평행사 변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각선을 이용하면, 그치, 평행선 사이의 길이를 이용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 얘와 DC, CD와 평행한 평행선을 그려버리면, 그죠?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다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가버리면 얘 대 얘, 뭐 이런 걸 쓰겠죠. 그게 또 다시 뭐가 돼? 얘대 얘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A 2대 2B는, 그죠? DF 대 CF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가요? 될까요? 됐습니까? 평행선 사이의 길이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쓸 수도 있고, 될까요? 안 되겠으면 근데 얘기해야 된다잉? 근데 뭐든 쉬어서 지금 빠르게 가고 있는 거야, 그림들을. 자, 우리한테 요 길이를 물어봤어, 요 그림에서 이제. 사다리꼴이야, ABCD가.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쓸수 있어. 요 삼각형 보여요, 얘들아? 요 삼각형을 보면 우리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EQ를 구할 수가 있어. 왜? AB가, 그죠? EQ 대 BC가 되니까. 맞아요? A 2대 A, B가,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얻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한번 더. 두 번째. 요삼각형이네. 괜히? 아니다. 이렇게 갈까요? 요걸로 가죠. 요삼각형으로 가버리면, 봐. DF 대 DC가, DF 대 DC가 뭐가 돼? FP 대 BC가 돼요. 그럼 또 얘를 알게 되는 거지. FP도 또 알게 되는 거지. 됐니? 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러면 여기서 어쨌거나 EQ를 알게 될 거고 FP를 알게 될 거고, 아니면 또 하나 이게 있죠. 요 삼각형. 잘 봐. 요 삼각형 보이십니까? 요 삼각형 보이죠? 잘 봐. BE 대 BA는 얘대 얘는 EP 대 AD를 써면 뭐가 또 나와? EP가 나오죠. 될까요? 그러면 끝난 게요두 개를 EQ 빼기 EP를 해버리면 이제 이게 PQ가 되는 거지. 요 길이에서 요 길을 빼니까. 될까요? 이해 가십니까? 얘도 볼게요. 사다리꼴 ABCD에서 ADEFBC가 평행한데, 됐어요? 그리고 EF가 두 대각선의 교점을 이렇게 지나면, 그죠?
요각도랑 갔고 요각도랑 갔죠. 맞니? 그러니까 AOD와 COB가 AA 닮음이니까. 그니? OA 대 OC는 OD 대 OB고 그건 A 대 B랑 같아요. 그죠? 될까요? 맞습니까? 한번 더. AE 대 BE는 그죠? AE 대 BE는 원래 뭐랑 같아? AO 대 CO랑 같아. 그죠? 근데 AO 대 CO가 얘대 얘가 DF 대 CF랑도 같은 거죠. 그치? 그게 곧또 뭐가 될 거고? A 대 B가 될 거고. 맞습니까? 될까요? 좀 이따 문제 열심히 잘 풀어봐요. 자, 마지막입니다. 봐. 요렇게 평행선 3개 왔어요. 요 삼각, 요게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 그치? 여기가 X면 여기도 X. 될까? 될까? 닮은 B, A 대 B 맞습니다. 그죠? 맞죠? 마찬가지로. BFE. 여기랑 또 같은 각을 좀 조사해 볼까? 여기 동그라미고, 그죠? 맞나요? 여기 X인 거 맞나요? 됐어요? 그러면 BFE와 BCD는 여기가 잘 봐. 유삼각형과 유삼각형의 닮은 비는 AA 닮음이고 요게 A 대 A 더하기 B가 된다는 건 이해 가니? 이건 이해 가니? 요게 A에 해당하지. A 뭐 별일 거 아니야. 요게 B 별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삼각형 대 이삼각형은 A 별대 A 플러스 B 별이잖아. 그럼 여기도 A 뭐 A 세모 대 A 플러스 B 세모라는 거지. 가능해요? 될까요? 그래서 A 대 A 더하기 B라고. 돼? 되겠니? 마찬가지로 CEF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은 A 플러스 B 대 그러니까 B 대 A 플러스 B였단 거죠. 그죠? 여기가 BK고 여기가 A 플러스 BK였을 테니까 그죠? B 대 A 더하기 B였단 거죠. 돼요? 가능할까요? 그럼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가 항상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EF의 길이는 A 더하기 B분의 AB예요. 왜냐면 봐 가볼게. 삼각형 BFE 그리고 삼각형 BCD가 닮음이라 그랬지. 아니? 됐어요? 될까? 자, 그럼 BE 대 EF는 BD 대 B 아니 CD 맞나? 자, CD는 일단 B였어, 그지? BD는 몰라. A 플러스 B 별이야. 됐죠? B는 A 별이고. 그죠? 난 얘를 몰라요. EF야. 될까?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게 같지? 그러면 외항의 곱 A, B 별이 EF 곱하기 A 더하기 B 별 되는 건 맞아요? 그죠? 끝났죠? EF는. A 플러스 B 별분의 A 플러스 아 AB 별 그죠?
그러니까 별식 약분 가능하죠. A 플러스 B분의 AB. 알겠니? EF 구하는 공식입니다. 저 그림에서. 저까지 외워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오케이? 계속 몇 대면 몇 대면 몇 대면 쓰는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거야. 알겠니? 돼? 자, 나 끝냈어요. 그래서 쇠는 122쪽까지 푸셔야 되고요. 하이나 빨리 풀면 빨리 가도 돼요? 안 되죠? 쇠는 122쪽까지고요. 자이는 빨리 닮음 좀 벗어나서 경우의 수좀 하고 싶다. 아, 너는 사각형 갈 거고 얘네는 경우에 적어 가겠지. 근데 너 사각형 들었잖아. 107번까지입니다. 115쪽에 107번까지. 115쪽에 107번까지 푸는 게 자이 미션입니다. 화이팅이죠? 오늘 열심히 본받아서 문제를 푸세요. 숙제겠죠? 남기겠죠? 10시에 선생님이랑 같이 퇴근하는 거죠?